국적 포기 행렬이 꼬리를 물던 지난 5월 12일. 취재진은 국적 포기 신청서에서 눈에 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로명, 전직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직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차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적 취소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국적 취소하러 오신 거예요? 혹시 아드님이나 뭐 손주분? 혹시 이거 공무원 장관님? 여성은 택시를 잡아타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로명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외무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주일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각종 공식석상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저기 공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야방소에서 지금 왔는데 말입니다. 안 하는데? 네. 응? 대학생이 선조분이십니까? 선조인데 왜? 예, 미국에서 태어난 네. 학생인가보죠. 네. 지금 이중국적자입니까? 네. 이중국적입니까?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중국적이겠지. 예, 이번에 국적 포기... 그래? 했나? 난 모르겠는데? 국적 포기했대? 아이고. 국적 포기를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하셨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적 포기를 하신 이유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전화드렸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결론 짓지 마시고요.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결론 짓지 마시고요. 할 건 안 할 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예. 전화 끊겠습니다. 지난달 24일 PD수첩은 국적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던 작년 11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국적 이탈자들을 추적해 방송했습니다. 390명의 명단 중 고위층에 해당되는 국적 이탈자는 119명, 이 중에는 현직 공무원 5명, 국공립대학교수 23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고위층 인사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전 주미대사 김경원 씨와 전 한국은행 총재 박성상 씨의 직계손자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 나 생각이 다르세요? 그러면 대사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여론하고? 나 드면은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손자가 정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억지로 강제로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인마들이 저거 해프놓고 나한테는 나 그 일도 안 했어요. 나도 몰랐어. 일부 지도층의 개인 사정이나 무관심으로 보기엔 비난 여론이 한창이던 지난 5월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고위층의 국적 이탈 행렬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올 1월에서 5월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한 이들의 명단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이로써 PD수첩은 작년 11월 2일부터 올 5월 24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1,678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 명단 중에는 전직 장관이 3명, 전 관세청장, 전 도지사, 전 검사장 등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장의 이름까지.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권양숙 여사를 보좌했던 이 인사는 지난 5월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아드님 이름은 박종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이번에 국적 포기했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장 같은 거 맞죠? 참여정부는 높은 도덕성을 내세우며 출범했고 김 씨는 1년 전까지 제2부속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그의 침묵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지난달 24일 PD수첩은 국적법이 발의된 2004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국적을 포기한 390명 중에서 무려 119명이나
여론 주도층 혹은 고위층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와 놀라움을 나타내셨지만 정작 올해 5월에 국민의 공분 속에서도 자식들의 국적을 의연하게 포기시킨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PD수첩은 지난번 방송 이후 5월의 국적 포기자들을 추적했고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일부 고위층의 경우 그 실명을 공개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자복 성우회장,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회장으로서 그는 정부의 국방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국가방위 임무에서만 선배님들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국정운영의 여러 분야에서 또 나라를 이끌어오신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이셨습니다. 오자복 전 장관은 제5공화국 합참의장을 거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던 지난 1988년 국방부 장관으로 입각한 인물입니다. 당시 기업군은 55,000만으로 임무 수행 중이었던가 기업군이 소지하지 아니한 애망미 간대한 사망자 37명은 시군 중인 무장한 이후 시대 간의 고발 사고, 시대가 발생한 유탄에 의한 사고, 시대 간의 충돌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항쟁 발포 책임자를 묻는 질의에서 시위대의 오발 사고라고 답해 큰 비난을 산 바 있는 그는 지난해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적 포기에 대한 사회 비난 여론이 들끓던 지난 5월 10일 오전 국방부 장관의 두 손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저희들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 좀 한번 오늘 스케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 지금 저 어제 장관님이 지금 좀 불치라고 어제 딴 데 지금 가만히 계시거든요. 아 왜 돈 불치고 가시죠? 예 예. 왜요? 아니 제 집에 안 계시고 저 적절하시니까 그러시죠 뭐. 집에도 안 계시고요? 네, 집에 안 계십니다, 지금. 아, 그럼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저 어디 지금 어디 조용히 지금 저 계십니다, 지금. 오랫동안 보수 우익의 대표격 인사로 일해왔고 현재는 황해 도민 회장을 맡고 있는 안흥모 전 장관. 그는 75년 지방경찰청 부국장을 시작으로 충남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 장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까지 두루 역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6일 안전장관의 손자가 국적 이탈자 명단에 등재된 사실이 취재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우익 인사로 지금도 맹활약하고 있는 안전장관은 현재 황해도 중앙도민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안 씨는 손자의 국적 이탈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스피릿쇼트에서 잠시만요. 여쭤볼게 있어서. 네, 뭐 시간 좀. 뜻밖에도 그는 손자의 국적 포기 사실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질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오자복 씨 내 그 신문 나는 거 보고 나는 왜 안 났을까?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 왜 나는 이게 저 얘기가 안 되냐? 이건 호적의 우리는 독립입니다. 네. 호적이. 그런데 예. 그게 출세 신고는 안흥모 할아버지가 출세 신고 행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네. 그러냐? 그 언젠가 알려지겠다. 내가 그랬지. 손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학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식 자기에 대한 거고. 근데 문제는 학비라니까. 학비. 얘가 미국 시민이 돼서 미국에 대학 가는 거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가는 거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거의 권양 다니다시피 하거든. 응?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 미국 국민이 가 주립대학 가는 거 돈이 안 들어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4-5천만 원씩 기리고 보내느냐고 학교를. 집을 팔아서 그 애 하나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렇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예, 어떤 보상을 정부에서 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녀의 국적은 이탈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그겁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서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 시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시민권을. 그렇잖아요. 동역을 하고 얻은 됐을 때. 아니, 공부를 가야지. 네. 공부를 못하잖아요. 국민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며 국가의 안녕을 이끌던 외무부 장관으로서 재직 당시 그의 언행을 되짚어보면 자손의 국적 포기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은 귀한 줄 알면서도 남의 자식에게 음란 비디오를 보이는 행위, 질서 파괴를 개탄하면서도 자기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공덕심을 저버린 채 자기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관적 자세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갖다 취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네. 네? 좀 있습니다. 그게 나보고 뭐라 그래? 취소?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너 인생이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수도 없고 또 너가 나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고 지금 내가 뭐 할 거냐 내가. 글쎄 아는 뭐 야 아는 뭐 뭐 굉장히 뭐 저쪽 하더니만은 뭐 손자도 그랬구나. 글쎄 어떻게 뭐 좀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적극적인 해명이 기회감을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네. 네. 취재는 내가 사양. 다음에 토론회를 나간다. 취재팀은 우선 개정국적법 발효를 앞둔 지난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1,065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남자는 98.4%에 이르는 반면 여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남자의 나이는 18세 이하가 주를 이루어 병역 기피가 그 주된 이유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전현직 공무원이 51명, 학계가 135명, 경제계 전문직 등 고위층이 총 272명이었습니다. 5월의 국적 이탈자 명단에서 취재팀은 또 한 명의 유명 인사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박모 씨. 박 전 의원은 14대에서 16대까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고 2003년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누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까? 박 전 의원을 만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 손자분 국적 포기한 걸 모르셨어요? 네, 모르는데요. 박 전 의원의 아들에게 국적 이탈의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지방 국립대 교수인 그는 국적 이탈 행위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뭐 서로 상의하에 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런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국적을 이탈하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적 이탈자들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전체 82.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권이 전체의 48.5%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서는 총 16명이 국적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팀은 강남 도곡동의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자 역시 손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수를 대고 출입을 요청하자 거주자 확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로비에 마련된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해 신분 확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장상감님께서 예, 저 문화방송에서 왔는데요. 예, 그거는 장난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장관님께서 잠깐 내려오시겠어요? 여보세요? 끊어버렸네. 당사자는 7대에서 10대까지 공화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한 바 있는 장승태 전 장관이었습니다. 네요.
전화를 받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화를요? 예, 무슨 얘기인데? 장 장관님 저기 손주분이 예? 5월달에 예. 한국 쪽을 포기했죠. 내가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거 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난 요새 뭐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들었지 잘 몰라요. 아, 그래서 확인, 아, 네. 확인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예 내가 몸이 괜찮고 이래서 예. 그냥 얘기만 들었지고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와서 내가 괴롭잖아요. 문민정부 당시 관세청장을 거쳐 IMF 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을 역임한 바 있는 김영섭 씨. 그 역시 지난 5월 6일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적을 포기한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김 전 청장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영섭 씨 계십니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 김 선생님 저희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 MBC에서 하는데요.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네, 김영기 PD. 네. 이 올 줄 알았다는 반응에서부터 화를 내시는 분까지 아주 반응이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자손들의 국적을 포기시킨 분들을 만나보니까 소감이 어땠습니까? 예, 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그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며 국가의 주요 요직에 몸담았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국적 포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앞에 사죄의 말을 한마디도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국적 포기와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가 이런 것이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영원 PD, 뭐 짐작 가는 바는 있는데 말이죠. 네. 이 5월 달에 국적을 포기시킨 그런 분들이라면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을 때 그걸 무릅쓰고 국적을 포기시킨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적 이탈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무엇에 근거한 당당함인지 또 다른 고위층을 만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5월 초 개정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시작된 국적 이탈의 열풍은 5월 중순을 넘어서며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똑똑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데 나중에 회복이 안 돼가지고 외국인으로 아무것도 못하면 억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생각하라고. 포기자들에게는 외국인 대우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포기 신청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적 포기 신청을 취하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 갈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수없이 가는 게 싫은데 이렇게 불만이 되는 게 싫으니까 국적 포기 싫으니까 가는 게 하다 보니까 국적 포기자들이 국적 포기를 취하하려는 이들과 더해지면서 5월 중순에 출입국 사무소는 또다시 크나큰 소용돌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국적 포기를 했던 1,065명 중 국적 포기를 취한 이들은 77명, PD수첩이 파악한 311명 중에는 39명이 국적 포기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12일 취재팀에 의해서 국적 포기 현장이 포착됐던 공노명 전 외무장관 측도 지난 5월 말 국적 포기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하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 공무원과 학계가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취하 사실을 PD수첩에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국적 이탈을 했다가 다시 취하를 하신 거고요. 예, 이번에 했다가 예. 예, 했습니다. 아침에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교수들한테 어떤 바라는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게 느꼈죠. 생각을 해주시고 네. 방송을 해주시면 네. 도시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도망가는 병역을 기피할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받은 돈을 멍청 기탁하고 말씀만 잊고 도망가라 이런들아.
공개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도 지난 5월의 국적 포기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이 된 이 아기도 외국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원정 출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서도 원정 출산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2002년 괌에서 태어난 남자아이와 LA에서 올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각각 국적 이탈을 신청했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보이는 국적 이탈자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여기 한경호 교수님 댁이죠? 아, 저희 MBC에서 왔는데요. 그 이번에 국적 포기한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아이가 태어난 것은 올 1월. 부모는 지난 5월 4일 5개월 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이탈시켰습니다. 또 다른 대학 교수는 가장 많은 아이들의 국적을 포기시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저 문화방송에서 왔습니다. 문화방송요. 그는 예. 세 아이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모두 남자 아이들이었습니다. 안 하겠다고. 아, 교수님이 네. 왜 안 하겠다고 직접 아니 해당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고 직접 인터폰이 왔어요.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5월 18일 두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그는 사흘 뒤 다시 장남의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제 아드님을 전부 이번 기회에 그 국적 포기를 하신. 그 이유가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이었지만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사회적으로 하셨으면 사회적으로 내리실 수 있는 판단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들은 사회 지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냥 일단 말하자면 인위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완전히 뭐 이타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저희가 그런데 어느 부분이나 인위적인 선택을 사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보면은.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획일적입니다. 국적 포기자들 중 여자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특히 군대 갈 나이에 남자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남매를 두고 있는 한 국공립대 교수는 5월 6일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따님도 그 이중 국적이지 않습니까? 따님은 국적 포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됐죠. 한쪽은 지금 결정을 따님 내렸네. 포스를 당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포스를 그 법에 의해서 당한 것이 아닌 것이 됐는 거죠. 그의 표현대로라면 남매의 국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병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임원은 또 다른 이유에서 두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데 대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으니까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의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국적은 호적상의 이유로 해서 애들에게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한국 국적을 포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국적자라도 나중에 일정 정도 나이가 돼서 뭐 가족들과 함께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든지 아예 거의 외국인처럼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병역 의무를 심하게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굳이 그때 가서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영주하는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이들에 한해 35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으며 병역 면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이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못 가겠다고 너 이제 병역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뭐 이행하기 전에는 이민도 못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한글학자로 알려진 정 씨는 손자의 한국 국적 이탈은 병역 회피가 아닌 교육비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년에 결혼한테 3억이 들었대 돈이. 3시에 가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3억이 들어오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20년인데. 그러고 있으면 그냥 공짜로 하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자. 근데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 씨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중국적 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 국적을 갖다 포기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안나도 그 교육의 혜택이나 이런 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어떤 교육의 혜택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가는 좀 의문입니다. 한 국가 의료기관의 소장은 지난 6일 쌍둥이인 두 아들의 한국 국적을 이탈시켰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국적 포기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네. 그들의 사생활이란 병역 의무는 회피한 채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누려왔던 혜택들일 것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서도 국내에서 뭐 기업 활동을 한다든지 취업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커다란 불편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대학 진학 같은 경우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굳이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좋다. 국적을 포기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해 내린 고위층 부모들의 국적 포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5월 달에 이중국적 아들이 이제 국적 이탈 하시고 김영구 의원님의 자제 두 분도 지금 한국에 있나요? 내일 오는 게 좋겠네요. 그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취재진을 회피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기장 가는 길이에요. 아,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 뭐 지방 지역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게 되죠. 서쪽요? 네. 아, 이 서쪽 문 열어주시겠어요? MBC에서 왔는데요. 국민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들.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게 아니고 뭐 교육을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병역 기피 이외에 다른 이유는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99%가 18세 이하의 남자들이라는 측면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네. 네, 김윤기 PD.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비역 장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군을 먼저 개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군대는 현실이 어려웠으면 국적을 포기하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더 놀라운 점은 오늘날의 군대를 이 모습으로 만든 주역들, 즉 예비역 장성, 안보 관련 분야 종사자들도 자신의 자손에 관해서는 국적 이탈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던 지난 5월의 어느 날, 충남 논산훈련소에는 입소를 앞둔 훈련병들이 어김없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특권을 앞세워 군복무를 피해간다는 사람들 소식을 듣고 혹시나 입대를 앞둔 아들이 마음을 다치진 않을까 아버지는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를 잡는 거는 저런 사람들 만지러 못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매수금을 뚫고 자고 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누구나 피해가선 안 될 의무이기에 병역의 이행 여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군복무는 마치 불친 것처럼 아버지와 그 자식들이 서로 순서를 정하여 서로를 지켜주는 남아들끼리의 약속 이행인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신성한 국가의 의무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 출신 인사들도 자손을 국적 이탈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김종필 전 총재. 안보 없이 민주도 없어요. 툭하면 민주화운은 하는데. 김 전 총재의 손자는 지난 2003년 12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군 관련돼서 상당히 군 출신이시고 애착을 많이 보이셨던 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식분들에게 엄격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인이 뭐 군대 출신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안보라든가 이런 건 몇 부위라도 강조하지만 그 손자들께까지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60년대 후반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김계원 전 비서실장. 그의 손자 역시 지난 3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실이 취재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군이야말로 일반 기업체와 달리 군복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 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이므로. 역시 손자가 국적을 이탈한 오자복 씨는 대표적인 국방 원로. 이들 외에도 전 육군 참모차장을 비롯 현 제한군인의 임원 등도 국적 이탈 행렬에 동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 국방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향유하는 것을 다 같이. 국적 이탈자 명단에는 언론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는 안보 관련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중국적자라는 특권이 병역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경험에서 한 것도 좋은데 그게 뭐 결국 자기가 돈이 안 되는 정도로 많이 미국에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 뭐 근데 뭐 이제 뭐 이런 것이 사기라고 제가 그런 말 뭐 특별법으로 할 수도 있고 각시도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저한테 이제 그 뭐 저한테 도움이 될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비역 장성들의 생각은 어떨까? 손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 재향군인의 임원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인재인 만큼 병역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생각은 우선 뭐 그렇게 예비역 때 상대해서 뭐 수사를 내서 내 피를 이어간다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몰라 피해서 전 육군 참모 차장의 며느리도 병역 의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건 고위층의 자손들도 이 땅의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이 평등한 의무를 이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편하게 군대 생활 시키고 또 자기 자식들은 병역을 기피를 하면서 정말 못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힘든 부분을 강요한다면 군대 문화는 결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고지고대로 가는 사람만 멍청하고 손해보는 짓 하는 거다. 누구라도 다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거 진짜로 무능해서 못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 이런 것이 확산되면은 당장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떨지 몰라도 국가 전체, 사회 전체의 기반은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외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가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우한 PD,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국적법이 통과된 지난 5월 동안에 자손들의 국적을 포기시킨 그런 고위층들을 살펴봤는데 그 이전에 이제 올 초 1월부터 4월까지도 국적을 포기시킨 사람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기간 중에 국적 포기를 한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자손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어떻게 병역 면탈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국적 포기 행렬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올 1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명단에서도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충남도지사와 전 내무부 고위 공무원을 두루여기만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는 전국적인 사회단체를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손녀의 한국 국적은 놔둔 채 두 손자의 한국 국적만을 포기한 사실이 취재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출판인의 이름도 명단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만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란 천만 명쯤 하여튼 뉴질랜드나 호주라서 정말 어떤 그 영역을 찾으고 살 수도 있다면 도전했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피난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간신문에서 간부직을 역임한 바 있는 한 전직 언론인은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론계는 내가 잘 안 가라니고 그리고 그런 문제라면 내가 그거 용서하겠어요? 내가 왜 명색이 그런 사람인데 군대 안 보내려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 나로서 용서를 못하지. 걔들은 미국도 살 사람이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거쳐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는 정우영 씨와 박정희 정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계원 씨도 각각 손자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PD수첩이 국적
국적법이 발의된 지난 11월 12일부터 올 5월에 이르기까지 직계 자손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분포도입니다. 구국적법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고위층 자손들의 병역 의무 면탈 행렬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일종의 제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그 면탈을 하고 또 그 이제 외국직을 취득을 하고 또 외국 국적에서 우리나라 국적으로 회복하는 손쉬운 길이 있고 이런 모든 제도를 그 이용할 수 있었던 그냥 편법을 누렸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진 자,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 2005년 5월까지 수많은 고위층의 자손들은 구국적법을 도구삼아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만을 향유해왔습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년 수백 명의 국적 이탈자들이 한국을 버림으로써 병역을 회피해온 셈입니다. 이미 그 전에 특권층 강남에 나갔다는 얘기야. 지금 미국에 28만 명. 이중국적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동안에 병역을 기피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이 지속되면서도 그냥 방치해 놨었다는 것. 사실 일반 국민이 몰랐다고 해가지고서 정책 담당자들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난 9일 이해찬 총리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적 이탈한 현직 공무원들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공직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고 한다든가 다른 문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 인권 차원에서 혹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가능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차원도 그렇고 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자로서에게 요구되는 어떤 강요되는 윤리도덕의 선을 넘어섰다고 사실 보는 겁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어야지 나는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국적법을 발의한 홍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국적이탈자 부모 중 공무원의 실명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지방으로 접수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5월 한 달간 국적을 포기한 공무원은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PD수첩 취재팀이 밝혀낸 현직 공무원은 취하한 경우를 빼고도 34명에 이릅니다. 쟤는 내 아들이 있고 제 이름이 또 있어요. 한 명은 연좌적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 다 요새 연좌적으로 들어오는.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만 저 강한 도덕성 손자까지도 또는 증손자까지도 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리하다고. 군정과 세종이 문란되면 반드시 그 나라를 망합니다. 그건 그 세계사가 증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서구에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소위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이 병력을 멘탈한다, 뭐 병력을 기피한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도덕적 요구를 고위층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그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홍석현 주민대사의 병역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문정인 전 동북아 추진위원장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적 포기 문제를 취재하면서 PD수첩은 대한민국을 움직여왔다는 고위층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고 목청 높여 자랑해온 분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식은 예외로 해달라는 넋두리뿐이었습니다. PD수첩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적 포기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뜻을 읽어야 합니다. 원칙을 세우고 도덕성을 회복하라는 역사적 요구를 받은 참여정부가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